다시 안 돼. 다시. 야랑방 기알랑션 나무 얍! 뭐야 이거? 나비네카이? 아, 난 도깨비는 되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코리 넌 하나도 안 무섭다. 그게 바로 문제예요. 문제? 그래서 철이 형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. 날이 밝았네. 코리. 어? 코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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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? 이거. 이게 뭐? 뭐야? 그럼 밤새 우리 이거랑 얘기한 거야? 가자. 얘들아. 에이, 도깨비라니. 정말이에요. 에이. 뭐 정말 도깨비라면 아마 이 곡을 좋아할걸. 어떤 곡인데요? 바로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지. 원래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하고 즉흥적인 기지가 넘치는 환상적인 존재잖아?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 즉흥 환상곡을 들으면 신나지 않을까. 아. 이야, 근데 도깨비를 봤다고 생각을 하다니. 와와 너도 아주 상상력이 아주 놀라워. 진짜라니까요. 리너스님도 안 믿는 눈치예요. 어? 그래? 아니, 그런 건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. 나처럼 말이야. 마와야. 마와야. 잘 잤어? 잘 못 잤지. 근데 어제 그 도깨비 어떻게 우리 셋이 똑같이 헛것을 보지? 도깨비가 아니라 제 이름은 코리라니까요. 코리야! 낮에 난 이렇게 인간으로 변해 있는 게 편해요. 인간 아이들처럼 게임방도 가고 또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. 아, 근데 새벽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야? 실은 아빠가 와서 인간들하고 놀다가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. 야야야야야야야! 이렇게 있다가 니네 아빠 오면은 너 어떡하려고 그래? 괜찮아요. 아빠 낮에는 주무시고 오후 늦게 일어나시거든요. 우리 도깨비들은 원래 다 그래요. 나는 인간들처럼 낮에 노는 걸 좋아하지만. 참, 너 나한테 부탁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? 맞아요.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. 원래 우리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저는 맨날... 으아! 뭐야? 이 녀석이 어른 놀려?
도깨비가 그렇게 겁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? 죄송해요. 내일 밤까지 여길 지나가는 사람들 놀래키지 못하면 다시는 아빠 볼 생각하지 마. 아빠! 내일 밤이면 오늘 밤까지잖아. 맞아요. 근데 나한테 뭘 부탁한다는 거야? 형이 어제 그랬잖아요. 무섭다. 우리 그냥 가자. 응? 에이, 무섭긴 뭐가 무서워. 형같이 겁 없는 사람이라면 날 용감한 도깨비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. 나도 도깨비가 아니라 형들처럼 인간이었으면 좋을 텐데. 근데 어쩌지? 우린 캠핑 온 거라 도와주기 좀 그런데. 미안해. 정말요? 오늘 밤까진 용감해져야 되는데.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 즉흥 환상곡을 들으면 신나지 않을까? 우리가 도와줄게. 뭐?